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장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은 적군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빼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에 사무엘하 1장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전쟁에서 막 뛰어나온 것 같아요. 옷이 다 찢어져 있었고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흑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이 시글락에 도망쳐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에게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충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정치적인 계산이 뛰어나 보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보기에도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기대를 갖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눈에 보이기에 사울왕은 다윗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고 영웅인 것과 마찬가지죠. 나는 이제 다윗의 라인에 들어갔다. 내가 이스라엘의 킹메이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왕을 죽이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그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나에 갇혀 있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 아말렉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비난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보편적인 생각과 반응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또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의 인정과 박수를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은 사치일 뿐입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의 반응은 세상의 관점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인생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세운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 소식은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말렉 사람보다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더 기뻐해야 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신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수년간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광야를 도망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 왕이 죽는다면 내가 저 이방 족속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의 죽음은 겹경사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입니다. 기쁨보단 슬픔이 그를 뒤덮습니다. 심지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현재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상황이에요. 원수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슬퍼합니다.
왜 그토록 다윗은 슬퍼했을까요? 다윗이 슬픔 앞에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이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에 젖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과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동일시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용사라고 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늘 죽이려 했던, 늘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 원수였던 사울왕, 그 사울왕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아말렉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했던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대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세상에서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사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세상이 사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었습니다. 삶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십니다. 저 어느 날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만나러 갈 때마다 술과 담배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오면 술을 진탕 드시고 오셔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심지어 교회의 어떤 분들은 왜 이런 분들을 전도하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교회는 몇 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지만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의 삶, 그리고 방탕한 삶, 얼마 뒤에는 그 술에 찌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전도하셨던 분, 속이 어떠했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잘 됐다. 그 사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지금껏 힘들었는데 이제 좀 자유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아,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는 변화는커녕 끝까지 힘들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도 계속해서 어렵게만 한다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후련하고 홀가분한 심정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흘리는 것일까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면 그 죽음 앞에서 애통함보다는 시원함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고 영혼을 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품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뺏으려 했던 원수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나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맺은 그 사람을 또 나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뭐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한때 정말로 좋아했고 또 정말로 즐겨 들었던 세상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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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러했는가 했더니 이 노래를 부른 심수봉 씨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노래는 사랑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고요. 또 내가 관계 맺는 어떠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직장의 동료, 직장의 상사, 또 거래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맺어진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누구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나 사랑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할게요. 혹시 이러한 심정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내가 사랑하기 싫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의 사랑으론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들,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이 자리에다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일터로, 삶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에 감정과 기분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아니 주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시각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바라봤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바라봤고 다른 이들을 대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마음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서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소서. 사랑하기 힘들고 싫은 그 영혼조차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조차 그 상황조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이 아버지 줄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